일단 변수 조작 방식이 그냥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뭐 그래도 전체적으로 약간 심플해진 느낌?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되게 직관적으로 변수는 잘 바꿨더라고요. 좀 자동으로 좀 어느 정도 완성되어 있는? 좀 그런 문장들이 되게 잘 정리되어 있어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놀아도 진짜 재밌겠다. 굳이 제거 영상 안 보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뭐 있나 봤는데 아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단축 한번 앱 켜보신 다음에 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제가 단축어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막 강좌들을 올리고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iOS 13, 네, 그게 올라가고 보니까 단축어가 싹다 바뀌었어요. 제가 예전에 올렸던 막 그런 단축어 영상들, 네, 하나도 지금 못 쓰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제가 예전에 단축어 공유해가지고 링크로 막 알려드렸잖아요. 그거 자체가 지금 동작을 안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전에 이제 iOS 버전 때 단축어로 이제 만들어놔서 저장이 되어 있던 부분, 그거 같은 경우는 iOS 13, 네, 그 스타일로 싹다 자동으로 변환이 되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단축어가 다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잘 전환이 돼가지고 실제로 사용도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이제 iOS 13으로 이제 iOS 13이라고 할게요. 지금 영어 발음이 되게 힘드네요. 네, iOS 13으로 이제 넘어와서 단축어를 이제 새롭게 해보려고 막 이제 찾는 거죠. 근데 유튜브에 단축어 관련된 영상이 거의 제 거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 영상을 찾아보는데 옛날에 이제 만들어 놓은 거다 보니까 아예 지금 못 쓰는 상황. 그냥 메뉴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제 채널에서 이제 구독해가지고 단축어를 이제 보고 계신 분들 은근히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 매우 좀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 영상은 iOS 13. 네, 나온 건 좋은데. 저도 이번 일로 좀 황당하기도 하고, 새롭게 컨텐츠를 다시 제작을 해야 될것 같아서, 뭐 이후 들어오시는 분들, 뭐 예전에 이미 뭐 하셨던 분들은 뭐 괜찮으시겠지만, 이제 이후로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공지 겸, 이렇게 조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거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남겨봤습니다. 일단 변수 조작 방식이 그냥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뭐 그래도 전체적으로 약간 심플해진 느낌?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되게 직관적으로 변수는 잘 바꿨더라고요. 오히려 예전에 단축어를 만졌을 때, 아, 변수 쓰려면 이거 진짜 변수에 대해서 개념이 완전히 그냥 머리에 있어야 되는구나. 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변수가 되게 하나의 문장, 하나의 글자,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가는 느낌으로 변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변경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네, 저도 좀 다뤄보고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예, 그렇게 준비가 되면 여러분들께 한번 영상을 한번 다시 만들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단축어 공유 버튼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래서 앞으로 제가 컨텐츠를 만들게 되면 그 단축어를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릴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으니까 혹시 찾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그 부분 고정 댓글로 올려가지고 다른 분들이 볼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좀 탭들이 좀잘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좀 예전보다 기능이 좀더 다양해진 느낌? 거기에 보니까 자동화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원래 있었는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눈에 이렇게 보이기 시작했고 아, 이걸 활용하면 아, 정말 다른 서비스, 아니면 다른 그런 단축어에 좋은 점들을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두개 메뉴가 있는데 아래 같은 경우는 홈 허브 설정이라 그래가지고 집에 애플과 뭐 연동이 되는 그런 액세서리 기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연결해가지고 그거랑 단축어를 물려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 솔직히 뭐 집에 애플 기기가 애플과 연동되는 기기가 얼마나 있겠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일단 제끼고 네, 첫 번째 개인 자동화 생성 이 부분을 보면 될것 같아요. 단축어가 진짜 이것저것 제공해줘서 정말 고마운데 아쉬운 점이 하나 있었죠. 이 스마트폰을 만지는 사용자가 직접 수동에 의해서 단축어를 실행을 해줘야 된다는 점.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원하는 단축어는 내가 어디쯤 도착했을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아니면 내가 무슨 환경이 바뀌었을 때, 네, 그럴 때 뭔가 단축어가 자동으로 딱 루틴화 되어가지고 실행하는 것을 원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iOS 13 단축어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자동화고, 그 다음에 개인 자동화 생성을 통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몇 가지 특정 상황들의 조건이 주어졌고, 그 조건이 이제 성립이 되게 되면 굳이 내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아도 뒤에서 단축어들이 다 동작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실제 막
그냥 충전되어 있고 핸드폰 자체를 아예 사용하고 있지 않는데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지는 제가 좀더 찾아보고 아니면 실제로 사용을 해보고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축어들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일단 이벤트가 있거든요. 이벤트는 뭐 특정 시간, 몇 시가 되면 뭔가를 할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람. 알람에 대해서 뭐 어떤 게될 때, 뭐 예를 들어서 다시, 알람이 다시 울릴 때, 중단될 때, 뭐 중단될 때 하면 뭐 사진 찍는다던가 뭐 그런 게 되려나? 뭐 그런 건안 되겠죠? 네. 그리고 애플워치 이제 운동. 예, 그거 관련돼서 뭔가 특정 행동이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달리기를 시작했을 때, 그런 뭐 스톱워치를 갑자기 킨다든지 그런 게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동 섹션에는 뭐 어딘가에 도착했을 때, 뭐 어딘가를 떠났을 때, 그리고 출퇴근 전. 그 다음에 카플레이, 뭐 자동차에 애플 카플레이가 있으신 분들은 카플레이를 통해서 뭔가 그런 단축어를 설정을 할 수가 있나 봐요. 그 외에 좀 재밌는 게 하나 더 생겼는데, 설정. 저희 스마트폰에 있는 설정. 에어플레인 모드에 뭔가 설정이 바뀌었을 때, 그 다음에 와이파이가 뭔가 바뀌었을 때, 블루투스, 그리고 방해금지 모드, 저전력 모드, 그 다음에 NFC. NFC를 뭔가 읽혔을 때, 뭐 그런 것도 되나 봐요. 그리고 어떤 앱이 열릴 때. 네,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감지해서 체크했을 때 제가 원하는 단축어들의 집합을 네, 실행할 수가 있는 네, 그런 게 자동화입니다. 그리고 뭐 갤러리. 갤러리 같은 경우는 원래 있었죠. 근데 이번에 보니까 갤러리가 더 다양해진 것 같더라고요. 좀 자동으로 좀 어느 정도 완성되어 있는 좀 그런 문장들이 되게 잘 정리되어 있어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놀아도 진짜 재밌겠다. 굳이 제거 영상 안 보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뭐 있나 봤는데 아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단축 한번 앱 켜보신 다음에 오른쪽 탭 끝에 있어요. 네, 그 갤러리를 선택하셔서 한번 구경해 보시면 되게 재미있는 단축어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거 보면 앞으로 여러분들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 단축어 컨텐츠들 진짜 무궁무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소리는 그 iOS 13에서 단축어 기능들이 진짜 많아지다 보니까 아, 학습할 게 진짜 좀 많아지기도 했다. 좀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하나하나 제가 확인해 보면서 사용을 해 보면서 아, 이거 같은 경우는 누구나 필요한 그런 단축어일 수도 있겠다 싶은 부분들이 있으면 바로 컨텐츠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께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축어 강좌 같은 경우는 제가 변수부터 다시 또 처음부터 네, 중복이긴 하지만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가지고 재미있는 막 그런 단축어들 있잖아요. 아니면 만드셨던 뭐 이런 식으로 활용하니까 진짜 좀 괜찮았더라.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앞으로 컨텐츠 만들 때 어떤 댓글에 좀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진행하게 됐습니다라고 하게 되면서 유용한 컨텐츠들을 만들어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댓글 꼭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 뭐 도움이 되셨을지는 모르겠어요. iOS 13. 네, 그거에 대해서 많은 유튜버분들이나 아니면 블로거들 그렇게 설명을 많이 했는데 단축어에 관해서는 설명을 거의 안 하셨더라고요. 뭐 실제로 단축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저 말고 그렇게 몇 분이나 되실지는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저는 이런 iOS 버전이 올라갈 때마다 관심 있는 게뭐 카메라나 그런 부분들도 당연히 있겠지만 단축어 쪽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내가 원하는 내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거나 개발할 줄 모른다고 하더라도 단축어를 통해서 애플리케이션급의 그런 강화된 기능들을 만들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이 일반 사람들이 만들 수 있다는 부분들, 네, 그런 부분들이 진짜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iOS 버전이 올라가더라도 좀 소외당한 그런 기능들, 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소개를 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항상 저에게 힘이 되니까 역시 꾹꾹꾹꾹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역시 유용한 정보, 오늘 좀 유용했죠? 네, 유용한 정보와 그리고 재밌는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o.